북한군에 의한 한국 국민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여러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주목했습니다. 피해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용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서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건 사실상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1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서명한 뒤 1997년 유엔에 규약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규약은 철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여전히 해당 조약 관련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Treaty that i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at treaty, you know, has a number of provisions that are relevant in it, including, you know, Article 14 that relates to the rights of due process of criminal defendants. 견서 변호사는 이어 국제규약 6조에 따라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뺏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7조, 인간은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모멸적인 대우나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겐서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으론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8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국제규약 ICCPR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면서 국가별로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인 피해자 가족들이 한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amily could try to sue in a South Korean court and claim some kind of compensation. And we know that recently a couple of Koreans were held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and enslaved in violation of that agreement, did sue and did recover. 노종호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대 교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고 나온 건이 사안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인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협조에 공동조사에 나서는 게 책임을 지는 모습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ight to establish the facts. I mean, that's the first step of any kind of accountability is establishing the facts of what did occur and what was violated or not. And so this is at the very beginning. 코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를 이행하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외교적인 수단을 독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